미국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이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밀인 수율, 즉 생산품 중 정산품 비율과 이 생산량, 핵심 소재, 공장 가동률 등을 제출하라는 이 황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미국은 지난달 반도체 보조금 신청 기준을 밝힐 때부터 현금 흐름,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표, 예상 수익을 포함한 재무 계획서를 요구했는데요. 이번에는 수율과 관련된 극비 정보와 생산량, 핵심 소재, 고객사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도 낱낱이 모두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당시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 미국 안팎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깐깐한 기준을 내놓은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이 미 상무부는 27일 반도체 기업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민감 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생산과 공장 운영은 물론 이 회사 경영 전략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이 있다.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은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어디인지를 대외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과 LED 헤드램프 등을 생산한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이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어느 반도체 기업의 생산을 맡겼느냐에 따라 제품의 종류와 성능, 경쟁력 등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이 내부 보고서에 애플을 미주향 기업이라고만 언급하는 것도 이 같은 고객사를 의식해서입니다. 이 파운드리 입장에선 생산 캐파, 즉 생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수율이 대표적입니다.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최대 칩의 개수 대비 실제 생산된 정상 칩의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율이 높으면 재료의 사용량이 줄어들어 제조 원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율을 밝히는 순간 해당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이 그대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재고와 생산 능력 등이 밝혀지면 반도체의 전반적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은 반도체 기업이 해외 PC 업체 등 주요 고정 거래선과의 협상을 통해 장기 계약 형태로 결정하는 공급 가격입니다. 만일 반도체 기업이 처리해야 할 재고 수량이 많다고 알려지면 고정 거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 상무부가 이날 요구한 정보에는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 종류별 생산량, 공장 가동률, 판매 가격, 수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장 운영자, 생산 감독자, 엔지니어 관리자 등 전체 직원의 유형과 급여, 기업 판관비, 마케팅 비용, 연구 개발 비용까지 요구했습니다. 모두 반도체 기업들이 철저한 대외비로 유지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내부 수익률, 부채 상환 지표,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화학 소재와 기타 소모품 비용까지도 적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이 모든 극비 정보들을 바로 내일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국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추산해 일정 부분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 기업의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제출하는 엑셀 파일은 사업성, 재무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반도체 패권을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뺏으려는 미국의 갑질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97쪽짜리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현지 반도체 공장 직원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며 유지할지에 대한 계획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내건 조건에 더해서 근로자들이 보육시설을 중저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수집한 삼성전자 TSMC의 핵심 기밀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는 7나노 이하 최첨단 파운드리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는 그 자체로 핵심 기밀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산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TSMC가 공장을 건설하는 파운드리 분야는 고객사의 다양한 주문에 따라 수율이 제각각이라 이를 일일이 예측해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보조금 규모가 워낙 크고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의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진퇴양난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정책에선 미국 정부가 연일 내놓은 무리한 반도체 정책에 자국의 정치 상황이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까다로운 조건에다 각종 노동, 교육 정책까지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건설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대규모 적자 상태라며 이런 여건이 지속되면 보조금 신청 여부와 공장 완공 시기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깜짝으로 중국에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답답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에서의 일정 대부분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회장은 행사 마지막 날 리창 총리 등 시진핑 직권 3기에 중국 고위 인사들과도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 개막에 앞선 지난 24일에는 시 주석의 대표적 측근 중 한 명인 천민월 텐진시 서기와 면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30조 원을 중국에 투자한 삼성에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는 달리 아무런 극비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금을 약속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삼성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0%입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순간 글로벌 시장에서 매장당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TSMC까지 합세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과 TSMC가 한 번에 미국의 등을 돌리게 되면 바이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과 TSMC 파운드리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미국 기업들 한순간에 마비되어버립니다. 세계 1위 GPU 회사 엔비디아와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 애플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도 모두 마비되어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도 자동차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려야 합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공장이 완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인텔의 파운드리는 삼성과 TSMC에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복구를 위해서는 수십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TSMC도 삼성의 편에 서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던 TSMC가 반대로 중국에는 조단위 투자를 알렸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는 중국 난징 공장에 추가로 반도체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28억 달러, 약 3조 1130억 원을 투자한다고 알렸습니다. 중국도 대만 모든 기업의 제재를 가하는 와중에도 TSMC에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퍼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과 TSMC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려다 날벼락을 맞은 바이든. 한국에 제대로 열받은 바이든이 이제는 대놓고 일본에만 특혜를 주며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깃은 미국에선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한국의 현대기아차. 바이든이 미국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한국의 현대기아차에는 뒤통수를 치더니 한국에 비해 미세먼지 수준으로 투자한 일본에는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이 대놓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이 속한 미국 민주당의 핵심 의원마저 바이든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며 이런 식으로 황당한 차별 외교를 하다가는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